리더들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CEO 아바타 시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CEO 아바타 시바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돈 버는 필살기. 다 관심 있는 주제죠. 돈 버는 필살기. 아유, 어떻게 하면 돈을 진짜 이렇게 진공청소기로 윙 하듯이 진짜 뽑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진짜 필살기로, 필살기를 써서 싹스로 담아버릴까? 돈 버는 필살기는 여러분 뭐냐면은 의외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게 돈 버는 필살기 전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산 분배도 돈을 버는 필살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사람들이 주식 투자, 이제 개인으로서 돈을 벌려고 투자 뭐를 하는데 그건 결국엔 다 갬블링이에요. 결국엔 여러분이 투자라는 게 재테크라는 거는 뭐냐면은 돈을 지키는 건데 자산 분배를 해갖고 어떻게든 안 망하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주식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서 예를 들면 요즘에 막 여러 채널에서 ETF가 정답이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그거를 장기간 동안 오래 산다고 해도 그걸 오래 산 사람도 지금 이 시장에서는 수익이 마이너스인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왜? 30%가 한 방에 꺼졌기 때문에 그것 지금 멘탈 붕괴된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뭐 김성일 선생님이나 홍춘욱 박사님이 자산 분배 전문가들은 거의 데미지가 없어요. 왜? 달러로 자산 분배를 해놨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우리나라 주식 떨어지는 게 해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망하는 전략은 이제 투자에서는 자산 분배인데 그게 그 다음에 재테크의 1번이고 근데 그럼 자산 분배를 하면 어때요? 결국에는 재테크로는 솔직히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요. 근데 사업은 다릅니다. 그래서 재테크보다 훨씬 재밌고 좋은 게 사업이고 많은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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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은 능력이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재테크는 내가 누군가 예를 들어 뭐 주식 투자라는 거는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 대신에 일할 사람한테 투자하는 건데 저는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이제 시바타 강연 다 듣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 1 전략 중에 돈 버는 필살기 첫 번째 필살기는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면은 무조건 기회가 옵니다. 무조건 기회가 있어요.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 망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빵 터져서 팬데믹이 됐죠. 세계적 대유행이 됐어요. 모두가 전염되고 이 시점에서 모든 자영업자가 죽으려고 그래요. 식당에 가도 손님이 한 팀, 두 팀밖에 없어요. 내가 두 가지 혁신을 진짜 깜짝 놀란 요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제가 배운 것 중 두 가지 중에 리마커블 했던 사건이 뭐냐면은 안 망해야 되잖아요. 횟집 타격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선생님 입었지. 태용아 입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입는다면 안 가니까 사람들이 대박난 횟집이 있어요. 드라이빙 수를 만든 거예요. 횟집이 난 횟집이 드라이빙 수를 만들 줄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더비 안드로메디안의 1사원이 있어요. 뻔하다고 얘기할 거 하면 귀사대기 한 대 맞고 시작하자예요. 그거 뭐 누가 못해?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닌데 뻔한 거를 자신청하는 사람들이 안 망하거든요. 드라이빙 스루가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드라이빙 스루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검진 검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들 대면하는 뭐니까 범위도 좁히고 빠르고 하니까 막 외국도 지금 우리나라 드라이빙 스루 검사를 코로나 검사 검진 과정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드라이빙 스루가 잘 되니까 횟집이 그걸 도입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리는 아니지만 저는 고 작가님한테 더 충격적인 드라이빙 수를 듣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건 좀 모르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성당이 드라이빙 수로 고해성사를 만들었어요. 고해성사 차를 타고 이렇게 뭉 가서 목사님 결혼을 거기 드라이빙 수를 하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기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비영리지만 결국에는 종교적 트래픽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찾아오게 하는 게 뭐 성당이든 무슨 교회든 다 그거의 트래픽이잖아요. 결국에는요 전도를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엔지니어 관점에서 트래픽이잖아요. 그게 드라이빙 수로 고해성사를 만든 건 나는 솔직히 쇼크였어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드라이빙 수로 고해성사 나온 김에 여러분 지금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앞으로도 유행병은 계속 올 거니까 그렇게 유행병이 왔을 때는 소셜 디스턴싱이 진짜 중요해요. 예? 소셜 디스턴싱이 진짜 중요해요. 나는 진짜 글 하나 제가 쓴게 있는데 영국이
지금 얼마나 영국 사람들이 미개하게 행동했냐면은, 지금, 이거를, 3월 12일이면 아직 코로나가 진짜 막 엄청 지금 계속 절정 올라가고 있을 텐데,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어떻게 될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꺾였을 수도 있겠죠. 왜 지금 불가능하니까. 활성화하는데 어떤 콘서트에 사람이 10만 명이 갔어요. 그 스테이디움이 꽉 찼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네가 이거 지금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수준이 되게 높아갖고, 소셜 디스턴싱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소셜 디스턴싱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진짜, 이거를 통해서, 막,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망할까? 어떤 사람은 안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회가 될 거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버티기만 해도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진짜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이제 사장님들을 많이 알고, 뭐 이렇게 임원들도 많이 알고 얘기하면은, 나한테 안 망하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볼까? 다 이 얘기만 해요. 그래서 거의 다 망하세요. 실제로 내가 정말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분이, 태용이는 우리 아버지를 오래 아셨는데, 근데 그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한 번 부도를 맞고 두 번 부도를 또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형 선고라고 하는데 세 번째 일어서셨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안티프레디를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용어는 모르지만 체감적으로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커질 기회가 있는데 안 키우는 거예요. 추도 안 키우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안 망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용을 확 늘리면은 이게 고정비용이 되기 때문에 망해지는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66세씩 현역이신데, 지금 태용이가 우리 집이랑 알고 지낸 지가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저랑 태용이는, 우리 윤이사님은 서로 부모님도 친하고, 태용이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제주도에서 한번 만났을 거예요. 그쵸? 그 골프 때문에 한번 만나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가까운 가족 사이인데, 우리 집 맨날 이렇게 안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윤희사님은 잘 알고, 우리 집 이렇게 안 잘 살아서 제가 1학년 때 어떻게든 얘 만났을 때 사람들한테 얻어먹는 게 목표고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잘 되시더니 최근 한 5, 6년간 엄청 잘 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전략이, 1전략이 뭐였냐? 안 망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나는 솔직히 보면서 막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 나오는 뭐 경영의 귀재 막 그런 사람 보면서 경영의 귀재 솔직히 못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규모의 경제로 엄청나게 M&A를 많이 했어요. 다 망했어요, 결국에는. 십몇 년 지나니까. 규모의 경제는 뭐예요? 자본이 꺼지면 망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큰 규모가 들어오면 또 망합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망하는 건 누구예요? 네트워크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망하려면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그거를 유기체로 만들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체를 유기체. 예를 들면 그거예요. 횟집도, 아까 횟집도, 횟집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니면 커피 가게 여러분에 돌아가 볼게요. 커피만 파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1대1 매칭은 아니지만 스펙트럼이 두 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돈으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유기체가 되는 거랑. 돈으로 하는 거는 규모의 경제고 유기체가 되는 거 이렇게 있을 때, 커피만 팔면은 돈으로 하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규모의 경제. 그래서 돈의 가치가 꺼지고 돈이 말라버리면 죽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커뮤니티 기능을 갖고 있다, 카페가. 사람들이 거기서 사랑방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게 커피 파는 거 외에 1%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스타벅스랑도 경쟁이 돼서 붙을 수가 있고, 뭘 해도 쉽게 안 망해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절대 쉽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 안 망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 고 작가님이랑 삼성을 그만두고 뭔가를 시작할 때, 투자를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뭐 태용이는 잘 알겠지만 그거는 제 통장에도 있었던 돈이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받을 수 있고 당장 내 친구들한테 빌릴 수도 있는 돈이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어렵지 않게. 근데 그거를 제가 정말 힘들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왜? 안 망하기 위해서. 왜? 일단 이걸로 사업을 키운 다음에 1차적으로 힘들면은 주변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다가 만약에 진짜 힘들다. 근데 이때는 버텨야 된다. 그랬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제 돈을 쏟아붓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거를 1, 2, 3차 세이프티넷을 만들어 놓은 거죠. 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안 망해야 되니까. 난 제가 맨날 이렇게 체인지 그라운드가 열심히 하는데 일단은 직원들 단위, 뭐랄까, 직원당 부가가치가 아직 연봉을 넘지는 못하거든요. 더비는 당연히 어차피 플랫폼 사업이라서 한 방에 보는 거라서 그건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체인지 라운드는 컨텐츠 하나가 건 바이 건으로 수익화가 되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계산이 가능한데, 단위 직원당, 팀장님이 잘하겠지만, 그 직원들도 괴로워해요, 사실. 단위 직원당 이게 못 넘어요. 그러면 저랑 고 작가님은 무슨 생각을 다 하고 있냐? 우리 돈, 일단은 회사 유보를 최대한 모은다. 안 망해야 되니까. 망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직원들이 불안해지면 회사 망합니다. 직원들이 공포감에 빠지면 회사는 와르르 무너져요. 그럼 직원이 언제 공포감에 빠지겠어요? 자기가 돈 못 받으면. 돈 못 받으면 어때요? 공포감에 빠지는 거예요. 왜? 회사에 그래 소명의식도 있고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돈 벌러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 회사에 돈을 일을 하고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못 받는 거야. 그럼 그 회사는 한 방에 망할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막 진짜 은행에서 캐시 이렇게 빼가는 뱅크런처럼 직원들이 와르르 이탈하면서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에게 안도감을 주는 게 리더의 중요한 자질, 그게 안 망하는 되게 근본적 유대감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어떻게든 고 작가님이랑 저랑 체인지 그라운드를 보면서 만약에 우리 애들이 못 벌면 우리가 그래도 직원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단위 직원당 부가가치가 연봉을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 시간 잠복기는 이 올해라고 보는데 그게 잠복기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필요하면은 우리가 우리 돈을 넣고 네 우리가 벌어서 넣고 이렇게 그거를 1, 2차 우리 조직이 안 망하는 걸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회가 와요. 대표적인 기회가 페이스북이었어요. 뭐다? 페이스북이 5, 6년 전만 해도 나 줄에서 터질 때만 해도 진짜 전성기였어요. 태용인의 친구네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모르는데 얘 이스키에서 본 것 같은데 이스키에서 본 것 같은데 했는데 제가 줄에서 할 때만 해도 아 거기 나오신 분이죠 딱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게 그때 페이스북 뷰 기준으로 880만 뷰인가 그래요. 그렇게 페이스북이 전성기가 있고 막 카드 뉴스라고 그래갖고 그냥 PPT에 대충 뭘 그냥 이렇게 대충 싸질러도 어때요? 뭐 몇천 명 나오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유기적 도달이 확 죽으면서 왜? 너무 잘 되니까 어때요? 딴 사람들도 다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페이스북은 부동산이에요. 타임라인은 디지털 부동산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마크주크버 입장에서는 어때요? 들어온 애들은 많으니까 온갖 거짓말은 다 해요. 아, 영어로 들으면 안 되는데 마크주크버 온갖 거짓말은 다 해요. 뭐 고객이 자기 친구를 더 자세히 봐야 된다. 더 뭐 개인 중심의 커뮤니티가 돼야 된다. 뭐 일단 거짓말하면서 결국에는 광고 태우라 해요. 왜? 유기적 도달을 줄여야지만 너네가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랬는데 요즘엔 어때요? 다 망했어. 요즘 이제 콘텐츠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도달이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버티면 기회가 온다니까요. 지금 유튜브 노래 부르다가 한 1, 2년 전에 그게 되게 심했죠. 그렇죠? 요즘 많이 죽었어. 왜? 해보니까 돈도 안 되고 힘만 들고 잘 안 돼. 근데 유튜브도 점점점 포화됐다가 제가 그 다음에 노래를 불렀어요. 2년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메이저 방송사들이 다 들어올 거라고. 왜? 얘네가 지금 이게 무시하고 있지만 얘네가 히든 에셋. 자기네가 갖고 있는 옛날 컨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올 거라고. 어때요? 역시나 다 들어오고 지금 나영석 PD 같은 사람들은 머리가 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방은 유튜브에 올리고 본방은 이걸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컨텐츠 트랩을 드디어 깬 거예요. MBC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본방 올리고 나 혼자 산다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그냥 막 자유롭게 퀄티 없는 걸로 해서 그게 더 잘 돼. 본방보다. 이런 식으로 걔네는 선수기 때문에 컨텐츠 만드는 건 쉽단 말이야. 그 다음에 체감적으로 선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해서 컨텐츠 트랩을 깨는 게 무조건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또 이제 포화가 와갖고 이제 포기하는 사람은 아는데 또 여기서 졸고 하면 또 터지는 사람 나옵니다. 또 터지는 사람 나와요. 아무튼 여러분 어느 분야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지나가죠? 동종업계가 망했으면 내가 살아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종플루 때를 돌아가볼까요? 그때도 제가 자영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쫄딱 망했었대요. 그러면 지금 원래 도시 황폐해졌어야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종플루 입고 살았는데 나는 어느 정도로 입고 살았냐면은 신종플루는 감염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70만. 상대가 안 돼요. 근데 타미플루가 있어갖고 그거는 이제 치료제가 있으니까 금방 난 건데 70만이나 감염됐어요. 지금 확진자가 8천 명이니까 100분의 1이라서 지금 신종플루이면 나라 뒤집어졌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럼 우리나라가 거의 뭐 좀비급으로 킹덤급으로 몰락했냐?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좀 고수 자영업자 보면 이런 건 항상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하던 여러분이 횟집을 하던
커피라든 심지어 성당을 하든 뭘 하시든 교회를 하시든 절을 운영하시든 뭐다? 안망하는 게 돈 버는 필살기다. 역설적으로. 안망한다는 거는 일단은 돈을 안 벌어도 내가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요거 딱 말씀드리고 끝내면 되겠네. 아마존인 거예요. 얘네가 매출은 홍 이사님 잘 아시죠? 매출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컴퓨터 그래프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계속 1%였어요. 근데 요즘에 뭐로 돈 벌려요? AW에서 돈을 쓸어 모으기 시작했어. 왜? 안망했으니까. 그 다음에 경쟁자는 들어올 수도 없어. 경쟁자는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게 아마존이 결국엔 노렸던 거예요. 안망하면은 무조건 기회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안망해서 성공한 데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아무튼 여러분, 안망하면은 여러분이 실력이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코로나가 없어졌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아직도 코로나가 안 없어졌다면은 힘내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돈 버는 필살기는 안망하는 거다. 라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강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